안녕하세요, 블레이스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이네요. 제가 이제 스쿼트 조금 무겁게 한 날이에요. 오늘 스쿼트 230kg 도전하는 날이라서 오늘의 운동 겸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은 오후 밤 8시예요 지금 조금 퇴근하고 왔는데, 오늘 스쿼트 한 날이라서 조금은 일찍 퇴근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총 한 3끼를 먹었어요. 아침 한 끼 먹고, 그다음 점심 한 끼 먹고, 한 4시쯤에 밥을 한 번 더 먹었어요. 지금 8시니까 한 끼를 더 먹을 거고요. 근데 뭐 많이 먹진 않을 거고, 제가 보통 먹는 게 이제 미트리 소고기 패티랑 그 다음에 미트리에서 나오는 햇반 같은 거 하나 돌려 먹고 이제 운동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돌리고 오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갈 동안 저는 이제 운동 갔다 와서 먹을 걸 또 준비해놔요. 이제 요새는 이거 등심 먹고 있는데 등심이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0g에 한 2,200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사면 6,7,000원 정도 나오는데, 얘를 수비대 놓고 갈 거예요. 수비대 해놓고 갈 겁니다. 이제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홈필라테스로 오면은 간식을 드려요. 뭐 주죠? 회원님이 주신 호두과자를 드려요. 우와, 치즈가 있네? 근데 헛바 뜨거워요. 그래? 감사합니다. 요즘에 스쿼트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네 가지죠. 네, 어쨌든 밴드로 스쿼트를, 맨몸 스쿼트를 한 50개 해줘요. 밴드로 맨몸 스쿼트를 50개 정도 가볍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밴드 앞에 걸고 데드리프트 20개 정도 해줘요. 그 다음에 요즘에 꼭 해주는 게 가벌 스쿼트, 덤벨 스쿼트를 해줘요. 앞에 덤벨을 넣고 20개 정도. 그 다음에는 이걸로 스티프 데드리프트 이렇게 20개. 이렇게 보통 3세트를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3세트 마저 하고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까스로 성공했습니다. 사실 컨디션이 좋긴 좋았는데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볼륨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로도가 감당이 안 돼서 사실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내전근에 살짝 좀 데미지가 있어서 계속 내전근이 아픈 상태였는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와, 했습니다. 진짜 걱정 많았는데 그래도 무겁게 원래 95%라서 조금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ERB10은 아니었어서 조금 더 빨랐어야 되는데 거의 맥스로 올라온 것 같고, 현재 체중이 75에서 6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체중 대비는 거의 PR이고요. 제가 보통 80kg대, 80kg 체급대 이런 퍼포먼스를 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스쿼트 탑 세트 끝났고 이제 보조 세트로 195kg 3세트 3회 하고 오늘은 이제 가볍게 하고 끝납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 벤치프레스 PR 한번 했고, 벤치프레스 95% 한번 했고, 지난주에 계속 데드리프트 95%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끝나고 다음 주에 테이퍼링 해서 다음 주에 기록을 한번 재볼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스쿼트 230kg 해서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이제 보조 운동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많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데 많이 조심하시고, 제가 말하는 영상은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어쩌면 스테이크를 먹는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제가 그냥 집에 가면 너무 늦어서 씻고 잠자기 바빠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빨리 보조 운동을 하고 후다닥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게 큰 응원이 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And when you need to cry, I'll be by your side. Call me whenever you need someone big. And when you need to escape from a thousand fires, I'm gonna miss you wherever you are. And I'm gonna miss you, I will never lie. Call me whenever you need someone big. But I live in the jungle of love.